아, 날씨 좋아요. 그래도 야, 날씨가 많이 풀렸다. 아니 형님, 지난 녹화하시고 괜찮으셨어요? 겹났어. 갯벌 너무 힘들던데. 아, 야, 그 저 바지락 캐는 거 있잖아. 네. 야, 그것 때문에 내 일주일 알아누웠어요. 나도 알배겼어. 하도 넘어져가지고. 저희 성주 형. 그게 당일날은 타격이 안 오더만. 네. 근데 둘째 날부터 타격이 오는데. 이 다리가 박히니까. 맞아. 빼는데 너무 힘들었어. 아. 우와. 푹 빠져가지고. 못 일어나겠어. 은근히 이게 힘을 많이 쓴다니까. 자, 성훈아 이제 나 빼줘. 아니 근데 확실히 우리 멤버들 피부가 다 좋아졌다. 아, 뻘 때문에 그런가? 맞아. 모두 팩했잖아, 우리. 아. 피부는 진짜 확실히 좋아. 그런 영향도 좀 있네. 그래서 우리 저 지현이는 아직도 의욕이 막 넘치는구만. 저요? 저는 뭐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갯벌 한 번 더? 갯벌? 어? 언제? 언제?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끝나고 바닷가 근처는 당분간 잡지 말아달라. 예. 네. 야, 보니까 여기 이제 좋잖아. 산 있잖아, 일단. 네, 네. 산이 좋아요. 산이 있으니까. 예. 네. 햇살 좋다. 눈이 안 떠진다. 네, 멤버가 지난주보다도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네. 예? 네? 어? 붐아 어디 갔어, 붐? 붐 또 왜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지각인 거야? 어? 이럴 거면은 하지 말자 그래. 이런 식일 거면은. 오, 소 한 마리 온다. 소. 어. 뭐가? 소 한 마리가. 그래도 내가 그리도 환영합니다. 야, 그런 것 좀 하지 마. 아, 홍진호 씨 환영합니다. 아, 자연스럽게 하자매. 아니, 자연스럽잖아. 얼마나 자연스럽. 자꾸 이런 거 설정하고 나올 거야. 저번에 꽃게였는데. 아니, 여기가 네네. 홍천이 한우가 그렇게 유명하잖아. 아, 유명하잖아. 아, 한우야,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소가 한번 대봤습니다. 아~ 예, 그래서 나올 때도 딱 소머리 창법으로. 박규신. 시원하게. 예.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메밀. 아, 메밀꽃이에요. 메밀. 아, 저기 메밀꽃이구나. 메밀꽃 너무 이쁘잖아. 아, 야, 우리 저 메밀전 뭐 이런 것만 먹어봤지. 예. 전 메밀전병. 예. 그다음에 메밀 막국수도 다 메밀로 해요. 환경이 좋으니까 그만큼 특산물도 좋고요. 예. 홍천에는 한우. 그리고 사과. 사과. 메밀. 메밀. 그리고 쌀 옥수수. 예. 정말 유명하죠. 그쵸? 아, 홍천은 진짜 저 자주 오거든요. 너무 그리고, 좋죠. 네, 그리고 가을 되면 꼭 가족들이랑 단풍. 네, 뭐 1박 2일로 해가지고. 아, 좋아. 여기 공기는 그냥 무조건 들이마시면 돼. 그럼 돈 버는 거야. 빨리 마셔. 200만 원. 300만 원. 여기서 바로 피톤치드 여기서 나오거든. 피톤치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아. 부미 얘기한 것처럼 특산물이 많다는 건 좋은 거지만 네.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거리도 많다는 거. 맞아. 뭐 그 얘기입니다. 예. 네. 각오는 되어 있죠? 예. 아, 뭐 갯벌까지 갔다는데 다 되죠? 예약 꽉 차 있어요. 지금 대부도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방송이 난리가 나서 네. 다음 지역도 지금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그래요? 체력 관리도 잘해야 돼. 아, 여기 네. 있는 일꾼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향력 일꾼. 있는 일꾼들이에요. 조선의 일꾼이에요. 촌에 잘 만든.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이 네.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은 아니죠. 한 명씩 방출됩니까? 지금 옆에 보자. 하나, 둘. 그쪽에서부터 번호. 번호. 아니 번호 1, 2, 3, 4, 5, 6, 7이 있어야 돼. 진욱이. 어디 갔지? 아니 진욱이 형이 아직도 안 왔어. 진욱. 진욱이 어디 갔어? 진욱이 형 어디? 방출. 아야 지난번에 뭐 음식 만들면서 뭐 그때 뭐 그런 거 했었어? 저번에 가장 그 방송에서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을 투표로 뽑았는데 진욱이 형이 당첨이 됐어요. 아. 우리 방출할 사람 이제 한 명씩 자 하나 둘 셋 한번 뽑읍시다. 하나 둘 셋. 셋. 진욱아. 얘 또 뭐 벽으로 나타난 거 아니야? 칼 쓰고 나오는 거 아니야? 진욱이가 잘 삐져요. 잘 삐져? 잘 삐져요. 전화 한번 누가 연결돼요? 전화?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지현이가 한번 연결해서 지현이 어딘지 올 수 있으면 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합니다. 맞아요. 얘들이 진심으로 역정을 하지 않는구나. 아니 어쨌든 안 왔으니까 그냥 마지막 인사를 그냥 하는. 그래. 네. 아 신호 갑니다. 오 됐다. 야 나왔다. 뭐야.
아, 멀쩡하게 있네. 뭘 하는 거야? 얘 또 피해자인 척하네 또. 어디야? 아, 지금 진주예요, 진주. 진주? 행사 갔네, 행사 갔어. 행사 갔대. 와. 행사 내고 끝나네. 아, 그러니까 여기 오기 싫어서 급하게 행사를 잡아버린 거지. 아니, 왜 홍천으로 오랬더니 진주로 갔어? 야, 막 야, 말 많이 짧다. 아무 말도 없었잖아. 오늘 가요 무대에서 어떤 노래 할 거예요? 네. 시작. 몸 바쳐서 빠지라래. 끊었어요? 네, 이 노래는 가요 무대에서 들으시고요. 네. 대신에 오늘 두 명의 또 일꾼이 왔으니까. 저기 있다, 저 뒤에. 저기 있네. 어디? 어? 뭐야? 자기야. 응? 준비됐어? 티오가 하나 비었대. 우리가 하자. 오케이. 렛츠 고. 잠깐만, 준엽이 아니야?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음악 속에 몸을 맡긴 채 The Wizard Game. 야, 진욱이 빠지는 거 어떻게 알고 왔어? 아, 바로 냄새 맡고 바로 왔습니다. 아, 이것들 코가 아주 그냥 냄새 기가 막히게 맞추네. 진욱이 형 자리 뺏어야죠. 그러니까 예능에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 비우지 마라. 어. 나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아니, 너무 잘 될 수 있어요. 아. 절대 자리 비우면 안 돼.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랄랄라 브라더스 고정 멤버였지만 현재는 게스트의 신분으로 떨어진 윤준영입니다. 뭘 떨어지게 우리 가족이지.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2 수혁진입니다. 이렇게 트랄랄라 유랑단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욱이가 오늘 또 이렇게 잠깐 빠졌다고 들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제가 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 비우면 안 돼. 야, 무섭다. 이 동네가 대평마을입니다. 대평마을이요? 네, 우리한테 또 일거리를 주셨고 네. 그리고 뭔가를 좀 부탁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일을 부탁하셨는지 영상 패드 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냥 저희가 하면 돼요. 아, 그런 거예요? 스튜디오랑 달라요. 잠깐 보여주십시오. 함께. 패드 있습니까? 이거 아니야. 뭘 함께 보시세요. 예. 주세요. 받아와요. 리얼. 아, 리얼 불편해. 아, 이거 편집이 돼? 이런 식으로라도. 자연스럽게 요즘 다 돼요. 야, 이거 편집점을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함께 얘한테 얘기했어요. 보세요. 라고 얘한테 얘기했어요. 함께 보시죠. 홍주 씨, 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많이 오셨네. 아, 여기는 강원도 홍천군 대평마을 노인회장 이진영입니다. 여기는 하면 안 돼. 아니 또 옆에서 누우면 잠깐만 옆에서 아, 이 사람은 저기 가서 쉬라 그랬어. 왜 좋구만요. 성주 씨, 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홍천군 대평마을 노인회장 이진영입니다.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을도 고령화돼요. 대배기도 해야 되고 고추도 따야 되고 소도 돌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일을 잘 도와주신다고 해서 초대하는 겁니다. 딱 잘 부르셨다. 우리 마을에 와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잔치도 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서 더 잘하겠다는 얘기를. 아, 예. 잔소리. 저기 가서 저기 PD를 해. PD. 재밌다. 성주 씨. 붐 씨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여기요. 예. 오늘 대평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거리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벼 수확하기입니다. 그 정도라고. 네. 지금 이제 시기를 조금 놓쳤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수확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벼 베는 일을 좀 도와드려야 되고 다음은 우사 관리하기. 똥창고야, 똥창고. 야, 진짜 많이 산다. 소우 축사사. 예, 그러니까 소 키우는 축사를 우리가 좀, 예, 청소를 해드려야 됩니다. 다음은 고추 수확하기. 아, 고추. 색깔이 너무 이뻐요. 고추가 익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김장철이기 때문에 빨리 따가지고 말려서 요게 이제 김장재료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하신 게 마을 잔치를 좀 열어줘라. 파리. 홈타운 파리. 가운데로. 예.
우리 대평마을 어르신들이 특별히 좀 흥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노래도 들려드리고 잔치 음식도 좀 준비를 해서 페스티벌. 마을 잔치를 거하게 한번 좀 예, 만들어 달라. 아, 요거는 자신 있습니다. 다운타운 파티. 아, 렛츠고. 근데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가서 네. 일소를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예. 네. 네. 자, 그러면 일소로 출발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면 돼요. 그럼 대일체요. 하나, 둘, 셋. 출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